이전화에서 협약이란 국가 간의 약속이라고 설명드렸고, 양자협약은 두 나라 간의 약속이며, 다자간 협약은 3개 이상의 국가 간 약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생물 다양성 협약은 몇 개 국가 간의 약속일까요? 즉, 약속의 당사자인 당사국은 몇 개나 될까요? 2020년 현재 협약 당사국은 총 196개입니다. 거의 현존하는 모든 국가가 해당됩니다. 유엔에 가입된 193개 국가보다도 그 수가 많은데요. 유럽연합이 유럽연합 회원국과는 별도로 생물 다양성 협약에 가입되어 있고, 팔레스타인은 유엔 회원국으로는 인정되지 않지만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으로는 인정받았으며, 니우에와 쿡 제도도 유엔 가입국이 아니지만 생물 다양성 협약에는 가입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엔 회원국에 4개의 국가가 추가되었으니 197개국이 아닌가요? 빠진 나라가 있는 걸까요? 의외로 미국은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진안화에서 협상 당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 갈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개발도상국은 환경협약과 회의에서 개발을 강조했으며, 특히 협약의 생명공학과 관련된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 미국은 지적재산권을 이유로 들어 강하게 반발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체계에 관한 입장도 갈렸는데요. 미국은 장제적으로 이익공유라는 명목하에 돈을 내야 할까봐 크게 우려했고, 결국 협약을 맺지 않았습니다. 이와 반대로 유엔 회원국은 아니지만 생물 다양성 협약에 참여하는 국가로는 가톨릭 교회의 중심부인 바티칸 시국이 있습니다. 바티칸은 연구 참관 자격을 인정받아 생물 다양성 협약도 참관할 수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또한 유엔 연구 참관 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국가임에도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나라, 유엔 회원국이 아님에도 협약에는 가입한 당사자,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며 참관하는 국가 등 다양한 모습이지만, 지구상 대부분의 국가는 생물 다양성 협약 당사국입니다. 다시 말해 생물 다양성을 지키자고 약속을 한 것이죠. 그렇다면 그 약속은 어떤 내용일까요? 간단하게 국가 간 약속이라고 설명했지만, 협약은 그 중에서도 문서로 된 약속입니다. 이 문서는 전문과 42개 조항의 본문, 그리고 2개의 부속서로 이루어졌습니다. 추가로 2개의 의정서로 카르타헤나 의정서와 나고야 의정서가 있지만 나중에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많아 보이지만 4개 조각으로 나누어서 생각하면 좀 더 쉽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 조항입니다. 협약을 체결한 이유, 목적 이외에 관련 용어와 기본 원칙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목적을 설정했으면 무엇을 하기로 약속했는지 내용도 알아야겠죠? 그 내용을 두 번째 부분인 의무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이는 협약의 핵심이기도 한 만큼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원칙과 의무를 어떻게 실행할까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자금은 어디서 나올까요? 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3부인 기구와 조직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사무국, 당사국 총회, 그리고 재정체계라는 생물 다양성 협약의 작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사국 간 다툼이 생겼을 때 해결하는 방법, 협약 내용을 수정하는 방법, 협약 가입과 탈퇴처럼 협약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것이 4부 협약의 체제와 부록입니다. 4부는 분쟁 해결과 협약 가입을 중심으로 설명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물 다양성 협약의 일부에서 4부까지 간략히 살펴봤습니다. 보다 상세한 설명은 빠른 이해를 위해서 3부 협약의 기구 조직 내용을 가장 먼저 소개드리고 그 후 일부의 기본적인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부 의무 4부 협약 유지 관리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갈 길이 멀지만 지금까지 그랬듯이 조금씩 쉽게 설명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 시작점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등산을 하는 목적 중 하나가 정상에 도달하기 위함인 것처럼요. 생물 다양성 협약을 수행하는 첫걸음에도 목적이 있습니다. 협약 제1조에서 3대 목적을 다루고 있는데요. 첫 번째, 생물 다양성의 보전. 두 번째, 그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 세 번째,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입니다. 생물 다양성이 무엇인지는 이전 2화에서 보셨죠? 그때 참고했던 뜻풀이가 바로 생물 다양성 협약에서 나왔습니다. 이러한 생명체의 다름을 보전하는 것이 협약의 제1목적입니다. 그렇다면 보전이란 무엇일까요? 보존하고 흔히 헷갈릴 수 있는 용어인데요. 보존이 있는 그대로 두는 것을 뜻한다면 보전은 어떠한 자원을 그대로 두지 않고 활용하되 낭비하지 않고 현명하게 관리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영문으로는 conservation과 preservation의 차이죠. 그래서 협약에서는 보전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두 번째 목적은 생물 다양성 구성 요소의 지속 가능한 이용입니다. 생물 다양성의 구성 요소에는 유전자, 동식물, 생태계가 있는데요.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를 이용할 수 있지만 지속할 수 있도록 파괴하지 않으면서 이용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서도 보전과 보존의 차이를 엿볼 수 있죠. 즉, 생물 다양성을 있는 그대로 남기는 데 그치지 않고 가꾸고 이용하여 인간과 자연을 모두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목적은 유전자원의 이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입니다. 유전자원이란 무엇이고 어떤 이용을 말하는 걸까요? 협약의 용어 뜻풀이 조항인 2조에 따르면 유전자원이란 가치를 가진 유전물질을 말합니다. 즉 자원으로서 사용가치가 있다는 뜻인데요. 당장 사용할 수 있으면 실질적 가치, 향후에 사용할 수 있다면 잠재적 가치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유전물질이란 무엇일까요? 유전의 기능적 단위를 포함하는
식물, 동물, 미생물 또는 그 밖의 기원 물질을 말합니다. 즉, 자손이 부모를 닮는 이유인 유전자가 포함된 DNA를 말하죠. 유전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이란? 이건 생명공학 산업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식물이나 미생물을 연구해서 새로운 약을 개발하거나 화장품이나 기능성 식품을 만드는 경우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규모가 큰 의약 산업은 2020년에 세계적으로 2,800억 달러가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습니다. 이러한 식물질의 개발에는 새로운 유전 자원, 즉 유용한 유전 물질이 나오는 생물이 필요합니다. 신종 플루 치료제 타미플루의 원료가 된 팔각회향, 통증 치료제 진코노타이드의 원료가 된 원뿔 달팽이 추출액 등이 그 예이죠. 이렇게 이용할 수 있는 생물은 주로 개발 도상국에 많은데 생명공학 산업의 이익은 대부분 이를 이용하는 선진국에게 돌아갑니다. 때문에 개발 도상국에서는 생명공학과 같은 유전자원 이용에 따른 이익의 공유를 요구하였고 그 결과 이익 공유가 협약 3대 목적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는 지난 20화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국이 생물 다양성 협약에 가입하지 않은 이유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공유란 무엇일까요? 공정이란 공평하고 올바르다는 뜻으로 옳은 기준에 따라 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공평이란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을 말하고 같은 경우를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평등의 의미를 포함합니다. 본협약에서는 공정하고 공평한 이익 분배의 뜻을 따로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일입니다. 공정과 공평은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렇다면 이익 공유는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협약 1조에서는 세 가지 수단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첫 번째, 유전 자원에 대한 적절한 접근. 이것은 유전 자원이 있는 국가의 정부가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거나 허가한다는 뜻입니다. 유전 자원에 대한 접근은 자원제 공국의 정부가 결정하고 이용자와 이익 공유를 협상할 수도 있게 되죠. 두 번째, 관련 기술의 적절한 이전. 이용자와 제공자가 합의하여 이익 공유의 조건을 정하는데요. 공유하는 조건은 뒤에서 언급할 재원, 즉 돈도 있지만 생명공학 기술 이전도 있습니다. 유전 자원 제공국 현지에서 연구를 하고 자원 제공국의 국민을 연구원으로 고용하는 조건도 기술 이전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적절한 재원 제공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이익 공유의 형태로서 직접적으로는 유전 자원을 제공받는 대가로 돈을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지역에 도움이 되는 시설을 짓는다거나 현지인을 고용하는 방식도 있겠죠. 물론 이 세 가지는 예시일 뿐이므로 이외에도 많은 이익 공유 방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유전 자원 이용의 이익 공유를 확보하는 방법과 이익 공유를 하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 협약에서는 자세한 이익 공유 조항을 두고 있으며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의 정서도 따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다음 화부터는 생물 다양성 협약의 조직과 구조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영상은 환경부 국립생물자원관의 주최로 만들어졌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